근데 2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마지막입니다, 이 곡이. 근데 과연 어떤 분이 함께 했을지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뒤에 와 계세요. 두 분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럼 등장하실 거예요. 월드클래스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월드클래스. 가창력 끝판왕. 네, 월드 디바. 아, 맞아요. 글로벌 디버, 글디. 네. 글비. 네, 맞아요. 저희가 글비라고 했어요. 네, 글디. 소양 씨. 아, 소양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리하시죠. 예. 정말 소개해드린 것처럼 글로벌 디바입니다. 진짜 고음 종결자의 가창력 끝판왕. 이렇게 세 분 사실은 진짜 가창력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세 분이 지금 다 모이신 건데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첫 작업이죠, 이번이. 네, 맞아요. 어떤 인연으로?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연이 돼서. 아, MC를 했을 네, 때. 네, 네. 이제 연락처를 받고 사실 제가 되게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좀 몸이 아팠을 때가 있는데 그때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막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너무 이제 아 저분은 정말 천사다. 아, 좋으신 분이다. 정말 진짜 아, 너무 아름답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재현이랑 이제 이런 곡을 준비를 하면서 네. 어떤 분이 정말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네. 너무 그 우리 소영 씨랑 목소리가 찰떡인 거예요, 곡이랑. 네, 그래서 네. 정말 오랜만이었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죠. 연락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먼저 연락을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됐죠.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사랑 노래를 별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 네, 이렇게 막 애절하고 막 사실 바이브의 감성은 그 애절한 그럼요. 사랑의 그 아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바이브의 특징이잖아요. 너무 애절하다 못해 네. 목에서 맴돌다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0.5초 뒤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별하면 무조건 노래방 가서 이제 이분들의 노래를 아, 그럼요. 택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아 제가 그거를 잘 해석할 수 있을까 괜히 혹시 민폐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들어보고 뭔가 이제 집에서 녹음실에서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 했는데 제가 노래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약간 선수들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이 두 분이 되게 잘 그리시는 분들이 안 어울리면은 연락도 안 했겠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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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